이제 한 6대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그 차가. 차들이 다 하얀 넘버예요? 노란색도 있지. 일단은 첫 번째는 하얀 넘버는 불법이에요. 아, 물류에 살을 끼고 있어도야? 당연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녕하십니까? 네. 내용 들어보니까 예. 하얀 넘버로 물류 일을 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여기 직장에 다닌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 지입 차들이 물류 회사를 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한 데가 이제 빠진다 하더라고요.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차를 바로 받아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물류회사를 끼고 요 계약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이 회사와 내가 그냥 계약만 되면 일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은 제가 내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류를 끼야 되는 겁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거기 회사에서 이제 물량을 주는데, 중간에 물류회사가 있네요. 지금 세 대가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 6대 정도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 차가요. 차들이 다 하얀 넘버예요? 노란색도 있지. 일단은 첫 번째는 하얀 넘버는 불법이에요. 아, 물류회사를 끼고 있어도야? 당연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 받으려고 차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에 허가가 받아야 돼. 대한민국의 법상 허가를 받은 차만 운반비를 청구할 수 있어. 그게 노란 남바인데, 그 물류에서 끼고 하얀 남바로 간혹 가다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장님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물건을 우리가 납품하는 거는 노란 남바가 없어도 돼요. 하얀 남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류회사가 끼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단독으로 하면 어디든 가도 하얀 넘버에 대해서 사장님이 또 아까 사업자 얘기하셨잖아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내죠. 근데 그 세무서에서는 운송업을 넣으려면 뭐 증빙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넘버에 따라오는 허가권이에요. 그냥 뭐 종목을 막 넣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LG 관련 쪽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하얀색 반팔이 많이 들어오고 다는 도는데. 아니요, 원래 아, 원칙으로 그래요? 따지면 불법이죠. LG요? LG는 옛날에도 대대적으로 그 회사에서 지사나 이런 데서 넘버를 사라고 돈도 빌려준 회사예요. 아, 그래요? 제가 몰라가지고 이게 차를 한대 아는가 싶은데 아나도 이게 그 사람들 그 내용을 들어봐야지. 원래는 노란 넘버가 그 하얀 넘버로 하면 일반인들은 하얀 넘버로 운전하는지 노란 넘버인지 빨간 넘버인지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 옆에 있는 기사들이 신고해요. 아. 아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내가 네. 정식적으로 차도 인수하고 월뭐 보증 금액이 괜찮으면 안전하게 그냥 노란 넘버 달고 왔어요. 노란 넘버는 종류가 두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던 아니면 임대로 하던 그렇게 해서 해야죠. 아, 그렇게 노란색 남발을 해야 되는구나. 괜히 불법 걸려가지고 벌금 낼일 있어요? 그럼 노란색 간판을 하고 만약에 빌리게 되면 물류회사가 소개를 해준다든지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임대 넘버를 빌려주는 거죠. 아, 빌려준다고요? 일은 본인이 자유자재로 하고. 아. 주변에 보면 다 노란 넘버예요. 그 일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거 하얀 넘버를 해도 되냐? 절대 안 돼요. 아, 안 되는구나.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